차를 왜 빌려주냐 이거죠. 박종삼 씨는 지난 2011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연일까요? 김호천 씨에게 고인의 이름으로 무덤을 찾아와 술 한 잔 따라달라는 편지가 오기 시작한 시기 역시 5월입니다. 김호천 씨와 고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잘 아는 누군가가 김 씨를 괴롭히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훔쳐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호찬입니다. 네. 네. 어디 퇴근했어? 예, 예. 요즘에 뭐 나한테 뭐 편지 같은 거 보내고 그러는 일은 없지? 뭔 편지? 죽은 사람 이름으로다가 내가 죽었는데 너 때문에 일찍 죽었다. 참 섭섭하네.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 묻자니 난감하고 안 묻자니 답답합니다. 대체 누가 범인일까요? 김 회장이 혹시 보낸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요 지금? 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좀 이따 전화할게요. 아, 예, 예. 누굴 믿어야 하고 또 누굴 의심해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울 뿐인데요.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김 씨의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편지의 발신자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범인은 고인과 김호천 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인의 가족들이야말로 그 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수소문 끝에 박종삼 씨의 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문제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 박종삼이가 죽었는데 왜 이거 어떻게 보내? 말도 안 돼. 처음 보는 편지랍니다. 기가 찰 뿐이라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 누구한테 부탁해놓고 뭐. 그럴 수는 없어. 그렇다면 나한테 부탁을 했겠지. 대충 짐작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없어요. 전혀. 이건 구속감이지. 어떻게 남의 이름을 팔아서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이고 있어. 지금까지 배달된 편지는 모두 4통. 고인의 가족은 현재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데 편지는 모두 서울에서 보내졌습니다. 네 통의 편지에 적힌 발신지 주소는 제각각 다르지만 빌라의 호수가 401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봉투에 적힌 주소들을 살펴보면 범인의 윤곽이 좀 더 드러날까요? 445에 369번지라고 445에 365번지요? 445번지는 몇 번지까지 있어요? 445-1호까지. 역시나 없는 주소입니다. 서운한 게 많아 서운 빌라라 적은 걸까요? 그것을 읽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놀라고 황당하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의 편지. 어머, 내가 너무 일찍 죽은 것 같아서. 엄마, 소름끼친다. 여성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돌고 엄마나. 아이고, 끔찍스러워. 이거 무섭다니까요. 아이고, 세상 뭐여. 발신자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범인은 서민 빌라라는 주소로도 김호찬 씨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어째 이번 주소도 영 수상합니다. 서민 빌라라고 있나요? 그런 빌라도 없죠. 서민이라고는 안 짓죠. 부자라면 모를까 누가. 진짜 저승에서 보내진 않았을까요? 아이고 저승에서 뭐가 이런 게 와. 아이고 젊은이들이 어시룩하기는. 저승의 주소는 모두 지어낸 것이었습니다. 발신지 추적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훔친 이의 윤곽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그런데 아, 왔어요. 네? 왔어요. 네, 편지 왔어요. 네, 편지 왔어요. 또 왔네. 아, 또 있어요. 이번에도 두 통입니다. 두 통이 또 한꺼번에. 발신자는 역시나 고인인 박종삼 씨입니다. 또다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앞서 도착했던 편지들은 모두 끝자리가 7일자에 소인이 찍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17일자 소인입니다. 독특한 습관이 있는 범인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여보. 이번엔 당하지 않겠답니다. 비닐. 왔다. 왔어? 아, 부통. 서둘러 비닐팩부터 찾는 김호찬 씨.
이번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봉